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겨울 쓰레기통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줄껍질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쓰레기통에 무수히 쌓여있는 줄껍질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좋은 과일 껍데기, 효능이 좋은 껍데기인데 우리는 사실 버리기만 하죠. 힘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리기만 하죠. 좀 있으면 길이 떨어지는데요. 지금부터라도 줄껍질을 잘 모아놓으셔가지고 말려두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이익을 드릴 것입니다. 그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모든 과일들은 거의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이 차가워져서 건강에는 해롭습니다. 그런데 다른 과일과 틀리게 따뜻한 성질의 과일이에요. 그래서 이 귤껍질을 차로 끓여 마신다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이 추위를 견뎌내므로 감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. 감기가 들리면 또 목에 통증이 생기고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생기고 그러잖아요.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방해주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답니다. 두 번째는 따뜻하게 해주는 과일이다 보니까 우리 위장을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소화력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바로 귤피차입니다. 그래서 이 소화력을 증진시켜주는 또 좋은 차가 바로 이 귤피차이므로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귤피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항산화 성분, 껍질이 또 항산화 성분과 그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를 많이 먹다 보면 면역력이 또 높아지거든요. 그 면역력이 높아지면 질병 노출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리고 또 항산화 성분의 그 특징이 이 질병에 노출되는 걸 막을 뿐 아니고 이 활성산소를 잡아줌으로써 우리의 피부를 또 젊게 유지시켜줘요.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그 질병에 노출되고 피부에 노화, 주름이 많이 생겨서 일찍 젊음을 잃게 돼요. 이 항산화 성분으로 말미암아 면역력뿐 아니라 피부 노화, 질병 노출 이런 모든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귤피차를 잘 이용하신다면 아름다움까지 또 유지할 수 있답니다. 다음 네 번째로는요. 바로 구연산이라는 건데요. 이 구연산, 식초 대신 우리 주방에서도 이 구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 구연산은 이 모세혈관의 특화성이 아주 좋대요. 이 모세혈관은 아무도 핏줄이 가늘다 보니까 조금만 이물질이 끼어도 이게 피가 혈액이 잘 침투하지 못하거든요. 그래갖고 손발이 차갑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이 구연산이 바로 이 모세혈관을 침투하는 침투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또 이 귤피차를 먹는다면 그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 말초신경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.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인병들 고혈압이니 뭐 당뇨니 그런 병까지도 다 예방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.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에요.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? 그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 프로비타민 A로 변해가지고 비타민 A의 역할을 해요. 이 비타민 A는 우리의 눈과 관계가 많아요. 그래서 안구 건조라든지 무슨 뭐 안구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눈이 뭐 빡빡하다든지 어쨌든 그런 눈병과 관계된 이런 영양소를 부여해주는 프로비타민 A 성분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눈의 건강에도 굉장한 효능을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귤피차랍니다. 여섯 번째로 알레르기. 현대인들은 알레르기 때문에 이게 좀 고통을 많이 하는데요.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거예요.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이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우리가 몸이 가려운데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하는 걸 억제해주는 그 성분이 바로 이 귤피에 들어있대요. 그리고 이 귤피차를 드신다면
알레르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, 이 바로 귤 껍질이 그 노란색 그 속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. 이 플라보노이드는 그 속에는 바로 비타민 P와 C가 들어있는데요. 비타민 C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비타민 P라는 것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비타민 P가 이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바로 이 비타민 P가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튼 이 모세 혈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이 줄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손 수족이 차가우신 분들은 특히 이 귤껍질을 잘 말려놓으셨다가 귤피차를 해서 드신다면 모세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전체적인 혈액순환까지 좋아지므로 아주 건강증진에 유익한 아주 차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하얀 줄 있죠? 이게 하얀 줄. 이 하얀 줄 속에는 이 펙틴이라는 성분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.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주면요,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그 우리 몸 속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그 독소물질 그런 것을 흡착시켜서 대장을 통과해야 우리 체외로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식이 줄기 속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 펙틴으로 말미암아 이게 독소 배출을 도와주어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주는 것이 바로 이 귤피차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여덟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효능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보았어요. 근데 이 귤피차는 간단하게 만들어요. 귤을 사오시면 그 베이킹소다에 이렇게 귤을 이렇게 담가서 귤 껍데기를 깨끗이 닦아요. 그 물기를 말렸다가 잡수실 때마다 이 껍질을 벗겨서 햇빛에 말려서 이렇게 보관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예, 주전자에 넣고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. 쓰레기통의 주인공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귤 껍데기 말리셨다가 건강한 재료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